안녕하세요. 화곡동 선미보살입니다. 자, 8월 27일 목요일. 아, 우선은 힘내시라고 인사를 먼저 드리고 갈게요.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쥐띠 가겠습니다. 쥐띠는 오늘 직장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뭐 사업터나 일터에서든 좋은 제의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원하지 않는 제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. 들어오면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들어오면은 그거를 잡으시면 좋지만 내가 원치 않는 부족한 조금 미흡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오늘은 단호하게 거절하셔도 괜찮은 그런 날입니다. 자, 소띠 가겠습니다. 소띠는 어느 누구한테 내 흉을 들었던가 아니면 오해를 샀던가 그 사람들의 소문에만 의지해서 마음을 다치고 상처를 먹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,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는 게 오늘은 마음의 상처도 덜 입고 행동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. 자, 범띠 가겠습니다. 범띠는, 일일이 다 내가 참견하려고 하지 말고, 일일이 내가 다 알아야 된다 하지 말고, 직장에서나, 가정에서나, 어디서나, 무엇이든 다 나한테 보고를 하고 내 허락에 떨어지고, 이러한 생각은 오늘은 조금 접어줬으면 좋겠어요. 관리할 것도 조금은 주위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좋고, 가족에서도 내가 몰랐던 일이 있는데, 저게 왜 저런 일이 있었지? 내가 알려고 하면은 오늘은 조금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, 아니면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, 오늘은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게참 좋은 그런 날이니까, 그냥 무난하게 오늘은 알고 있어도, 그래, 내가 모르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게참 좋겠습니다. 자, 토끼띠 가겠습니다. 토끼띠는, 주고받는 것이 참 좋은 그런 날이에요. 오늘은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한마디를 해주고 덕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이런 말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저 사람한테 도움이나 뭐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못 주지만 그래도 힘든 건 마음을 다스려 주는데 내가 오늘 큰 일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 마음이 참 좋고 행복하고 뿌듯한 그런 날입니다. 용띠 가겠습니다. 용띠는 참 많이 힘들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일이 꼬이는 것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기분 전환을 조금 하시면 좋겠어요.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오늘은 다른 쪽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서 아이디어를 짜보시고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어떻게 가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뱀띠 가겠습니다. 뱀띠는 이런저런 생각에 많이 복잡해요. 요즘 경계도 복잡하고 상황도 복잡하고 흘러가는 시간도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복잡해요. 그래서 오늘은 이래저래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떨 때는 또 그냥 이런 기회에 내가 좀 쉬어볼까?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, 이러다가 내가 너무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도 하고. 그래서 오늘은 막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참 복잡하고 생각 정리가 잘안 되는 그런 날이에요. 그래도 하나하나 다 정리 잘 하시고,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, 그리고 하루를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자, 말띠 가겠습니다. 말띠는,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. 연결고리가 있는 게 오늘은 참 즐겁고 행복한 날이에요. 내가 연인이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,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, 내 가정이 튼튼하게 뒷받침이 돼서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, 요즘 많이 힘드신데, 그나마 이런 상황이라도 없었으면, 나 혼자서 홀로 어떻게 했을까?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날이에요. 그러면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셔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자, 양띠 가겠습니다. 양띠는 오늘 중심 중립이 참 필요해요. 어느 한 곳에 쏠리지 말고 누구한테 치우치지 말고 내가 어딜 누구한테 뭐 편을 들고 누가 내 편을 들고 이런 거다 따지지 말고 오늘은 내 가슴에 주먹을 하나 딱 쥐면서 그래도 내가 중립을 지켜서 내할 일은 내가 제대로 똑바로 성실히 잘 해나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늘은 앞만 보고 열심히 하시면. 그래도 뭐큰 소득은 뭐 따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딱 이렇게 미흡하게 부족한 거는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오늘은 가슴을 딱 쥐어잡고 오늘은 중립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원숭이띠 가겠습니다. 원숭이띠는 잠깐 숨을 돌리셨으면 좋겠어요. 내 건강에도 약간 적신호가 오고요. 내가 어디 크게 아프지 않아도 오늘은 여기저기 찌뿌둥하고 기운도 없고 지구력도 떨어지고
체력 소모도 많고. 그러면 오늘은 내가 좀 어디 아프다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지 마시고 건강 좀 챙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, 오늘은 지출도 많아요. 그래서 금전에도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손실도 많으니까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, 그러면 오늘 하루는 무난하게 넘어갈 겁니다. 자, 닭띠 가겠습니다. 닭띠는 지나간 일을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나간 일 생각해봐야 뭐 하겠어요? 후회해봐야 소용도 없고. 그러니 지금은 지나간 거는 다 접어두시고, 앞으로 오늘 일, 앞으로 다가올 일, 어떻게 해야 될지,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,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.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, 경기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펼쳐갈 수 있을까? 아니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?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? 이런 거는 너무 미리 걱정 안 하시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시고, 오늘을 힘차게 살으셨으면 딱 좋겠습니다. 자, 개띠 가겠습니다. 오늘 개띠는 대인관계를 많이 생각하셔야 되겠어요. 주위를 많이 살펴보시고, 주위를 챙기시고, 요즘 주위에 보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.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, 아프신 분도 많고, 딱히 뭐 제가 아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보면 많아요. 근데 제가 아시는 지인들도, 친구든 가족이든, 마음적으로나, 심적으로, 아니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한분한분 이렇게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. 몸이 아프신 분 있으면 찾아뵙고, 건강 회복하시라고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좋고, 친구들이 외롭고 힘든 사람 있으면 오늘은 좀 만나서 힘내라고 좋은 얘기 해주는 것도 좋고, 그리고 뭐 가족이 있으면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다시 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잘 헤쳐나가자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좋고, 오늘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이 챙겨보고 살펴보는 게참 좋은 그런 날입니다. 자, 돼지띠 가겠습니다. 돼지띠는 오늘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. 내가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, 내가 신경을 안 쓰고 내가 모르게 나쁜 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좋은 말을 해서 남한테 좋은 소리도 듣고 남한테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, 생각지 못하게 다른 타인한테는 나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뱉었는데 그분한테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돼지띠들은 조금 말을 조금 아끼시고 좀 줄이시고, 그리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생각을 조금씩 하시면 이래저래 트러블도 없고 오해 살 일도 없는 그런 날이니까 오늘은 말을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운세는 여기서 마치고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. 그래도 힘을 내시고, 경계가 어렵다고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시고, 그리고 잘 활기차게 잘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재원사입니다.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. 아, 많이 힘드셨군요. 그럴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. 힘들고 답답할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. 네, 재원사입니다.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, 무슨 문제일까요? 아,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. 그럴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. 힘들고 답답할 땐 060-3000-108번 재운사로 전화해주세요. 영험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. 네, 재운사입니다.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.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그럴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. 사업으로 인한 고민, 취업으로 인한 고민, 결혼으로 인한 고민,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.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.